과거 대구에서 구상미술은 깊이가 있고 역사가 있었던 장르 중 하나입니다. 현대미술 속에 포함되어 있는 구상미술이라는 장르가 요즘엔 관심이 덜한 게 사실입니다. 구상미술이 가지는 역할과 깊이에 대해서 이번 전시를 통해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구상미술은 대상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작가에 따라 담아낼 수 있는 가치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런 만큼 현대미술과는 다르게 작품을 가장 직접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작품 중 하나라고 생각하며 가장 매력적인 장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참가한 작가님들께서는 이번 화단에서 40년 이상 꾸준하게 활동해 오신 분들입니다. 작가님들은 각자의 다채로운 예술적 배경과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대중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아오고 구상미술에서 다양한 작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40여 년간 구상미술을 하고 있는 서양화가 김일회입니다. 이 작품은 레드와 그린이 보색인데 그 보색 대비를 함으로 해가지고 보는 사람들한테 더 색채로서 먼저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한 작품입니다. 저뿐이 아니고 구상화가라면은 눈으로 보고 또 가슴으로 느껴지고 이제 손이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상은 형상 그리고 색채 이 모든 것이 예술의 소재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매력이라 서양화가 유성화라고 합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색채가 약간 올드한 느낌의 색을 하는데 그 이유는 저는 그림이 자기의 지나간 과거의 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나간 시간이나 이런 걸 되돌아보면 너무나 다 제게는 아름답게 다가오는 것 같고 그것을 표현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좀 올드한 색인 것 같아서 좀 시간적인 의미를 두고 그 색을 주로 구사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참 가슴 뛰면서 보았던 박수근 선생님, 그다음 그 이후에 오지호, 이인성 화백이나 좀 낭만이 있는 구상회화의 시절이 아니었나 싶어요. 요즘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재료의 기법에 대한 연구나 이런 걸 통해서 옛날에 그 그림을 개성하되 샤우트적인 좀 외치는 창법으로 좀 더 강렬하고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해서 그림의 구상에서 장르가 굉장히 폭이 넓어진 것 같습니다. 예술적 표현 방식이 다양화되었지만 구상미술이라는 장르는 여전히 가장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미술로 이번 전시를 통해 많은 분들이 즐거움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